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한 호박 심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나무 자르기. 먼저 대나무가 필요합니다. 대나무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죠. 대나무는 죽순이 올라오기 전인 이때가 자르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대나무를 자르고 가지를 쳐낸 다음 60cm 크기로 자른 다음 쪼개어 초미니 하우스를 만들겠습니다. 대나무 가지는 조선 낫 등으로 채내면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대나무와 집에 있는 대나무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대나무 온실을 지었고요. 이번에는 초미니 온실을 지어서 호박을 기르려고 합니다. 대나무 쪼개기. 와, 대나무 부자가 됐습니다. 뿌듯한 기분이 드네요. 집에는 예전부터 써오던 무쇠칼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대나무를 쪼개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쇠칼과 조선낫을 쓸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 녹슬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쇠로 만든 조선낫은 묵낫이라고도 불렀는데 주로 나무를 할 때 사용했었죠. 무쇠칼은 시장에서 생선을 자르거나 시골 동네에서 소, 돼지, 개,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잡을 때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으니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가마솥에 소머리 삶을 때나 한번 쓰는 정도죠. 계속해서 같은 대나무 작업을 하다 보니 심심하고 따분하여 쉬어갈 겸 한 곡 연주해 보겠습니다. 상주 모심기. 상주 모심기는 청혼가로 시작하는데 가사가 참 재미있어요.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찾아야 연밥 줄밥 냈다 주마 우리 부모 모셔다오 뭐 이런 청혼가인데 뒷부분도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노래하죠. 고초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만 못하더라 라고 노래합니다. 흥이 난 김에 한 곡 더 연주해 보겠습니다. 반달. 자, 이제 대나무 쪼개기를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제법 양이 되는데요. 호박 심기에는 충분한 양인 것 같습니다. 호박 심기 전 모종에 물주기. 모종을 봄밭에 옮겨 심기 1시간 전쯤에 충분하게 물을 줍니다. 그러면 모종을 모판에서 뿌리가 상하지 않고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호박이나 오이, 참외 같은 것은 더 넓은 포트에 심으면 좋은데 올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큰 포트에 씨앗을 넣어 길러야겠습니다. 잡초 매트 깔기. 올해 잡초 매트는 지금까지 써오던 부직포 매트보다 조금 더 좋다는 매트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직포 매트보다 두 배가량 더 오래 쓴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이곳은 복숭아와 자두나무를 심어 놓은 곳인데 올해까지는 열매를 되도록 달지 않고 나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하려 합니다. 아직 나무들이 어려서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가 넓어 그 사이에 호박을 심어서 먹을까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곳에 호박을 여러 그루 심었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 호박을 잘 수확했습니다. 옆은 집 짓기 공사가 한창이므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깔아주어야 될 듯합니다. 매트 고정은 핀으로 합니다. 매트를 깔기 전 밭을 정리하고 거름과 비료를 뿌린 다음 매트를 덮었습니다. 호박 모종 본밭으로 내기. 호박 뿌리가 잘 나왔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물을 충분하게 주었더니 이렇게 되면 모종을 빼낼 때 뿌리 부분이 상하지 않지요. 충분하게 주었으니 이제는 들고 나가서 심어야겠죠? 호박 심기.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대나무 할대와 비닐랩을 이용할 겁니다. 먼저 땅을 파고 모종을 심을 자리를 마련합니다. 모종이 모판에서 쉽게 빠져나오죠? 물을 충분하게 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할대를 꼽아줍니다. 호박은 지금 심으면 좀 이릅니다. 안전하게 심으려면 5월은 돼야 하죠. 그러나 조금 일찍 심어서 조금 빠르게 수확하기 하려면 지금 심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심으면 냉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니하우스를 만들어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튜버 방송을 보면 주로 페트병을 사용하는데 호박은 고추나 쌈채소보다 모종이 크기 때문에 주위에 흔한 1 내지 2리터 페트병으로는 너무 작아서 심기 어렵고 그래서 4, 5리터 정도 되는 페트병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부모님들이 산 밑 밭 가장자리나 두엄 근처에 심던 방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심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살던 영서지방에서 말이죠. 폐비닐이나 쌀이나무가지를 이용하여 초미니 하우스를 만들어서 호박을 심었는데 저는 대나무와 비닐랩을 이용하여 초미니 하우스를 만든 겁니다. 먼저 호박을 심고 대나무 할 때 3개를 박은 다음 비닐을 씌우고 비닐 한 귀퉁이에 구멍을 내주면 됩니다. 호박을 심을 때는 주위 땅보다 약간 낮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바람에 견디기가 좋고 봄 가뭄이 들었을 때 물 주기도 좋습니다. 비닐 한 구퉁이에 구멍을 내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한낮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모종이 타 죽을 수 있고 또 비닐하우스 안에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멍이 꼭 필요합니다. 비닐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조금은 예방할 수 있고요. 모종이 완전히 자리 잡고 조금 더 커지면 날씨를 봐서 윗부분을 완전히 잘라주면 됩니다. 호박을 기를 때는 수박을 기르는 것처럼 줄기를 두 가닥 정도 정해놓고 한쪽 방향으로 관리하면서 기르면 호박 따기도 좋고 주위에 있는 과일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다른 농작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은 두 가지 품종을 섞어 심었습니다. 길쭉한 호박과 둥근 호박 두 가지를 섞어서 심었는데 호박이 서로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맛이 다르고 요리할 때도 생김새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호박이 한참 나올 때는 일주일에 20개도 더 넘게 나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예전에
대나무를 쪼개어 못자리 비닐을 할 때 쓰고 잘 간추려서 뒤란 굴뚝 옆에 썩지 않게 잘 매달아 놓고 아이들은 건들지도 못하게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것을 몰래 하나 둘 꺼내어 연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혼나기도 여러 번 했었죠. 영서지방은 대나무가 자생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농자재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좋은 농자재들이 많이 나오니 대나무 활대를 사용하고 활대를 사용하는 농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잡초매트는 직장을 다니면서 텃밭 농사짓기에 필수 농자재입니다. 봄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잡초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올라오니까 말이죠. 풀숲이나 흙에서 많은 병충해가 발생합니다. 토양에 잠재되어 있던 각종 바이러스와 해충들이 올라옵니다. 잡초 매트는 주로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꼭 필요한 뭐 있습니다. 모종을 심을 때 보통 씨앗 한 봉지를 사는데 몇 개만 쓰고 남겨두었다가 내년에 쓰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양이 남지요. 그래서 한 판을 다 심고 제가 쓸 만큼 쓰고 이웃 텃밭 농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서오세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양쪽이 네. 서로 달라요. 하나는 끼죽한 거, 하나는 땡그란 거.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알아서 심으세요. 네. 나머지는 또 옆집. 아니. 저 옆집도 이건 충분하니까. 나머지 다 저 옆집 갈 거니까. 옆집. 아, 여기 맞다. 네, 저 혼자 이거 해놔봐야 여유가 있어, 이렇게. 그래. 이 정도면 저 옆집은 충분하지. 자,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